여러분, 하고 싶은 말 못하면서 산다는 것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확 받고 살면,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북한이나 그런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할 거라고 좀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병이 더 심하고, 이 면역력의 강도에 따라서,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르고 나버린 사람들은 한국에서 많을 것 같아요. 알아도 뭐예요? 뭐 이러다가 나버리는 거. 근데 이제 중국선은 지금, 북한선 제일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중국선도 막, 야, 이 걸리면 죽는구나. 그러면 걸렸다. 진단 확진되면 뭐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럼 유전자 팍 그치는 거야. 참. 이 정신적으로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착한 의사는 죽고, 시진핑이는 살아 있고,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 맞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의도 없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정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 누구까지 포함해서 시진핑이, 김정은이 다 포함해서 조건 없이 구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생각이 옳게, 하나님 생각이 옳게.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고방식이 옳은 생각이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예. 예.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조건적이면 우리에게 뭐만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우리를 죽인다고. 그건 사망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옳은 것이다. 네. 그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옳은 것. 옳은 것을 뭐라 그래요? 의라고 그럽니다. 이쪽에 하나님께 옳은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식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조금만 내가 장례를 봐서 내가 나중에 공경에 빠지면 이 사람 도움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공경에 빠졌는데 일단 도와줘야 앞으로
보험 등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 우린 조건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베풀었어. 그런 것은 하느님이 볼 때는 은혜요, 아니요? 그 은혜가 아니야. 아, 근데 우리는 그런, 아,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 그렇죠. 아, 이 사람한테 이번에 베풀어주고, 나중에 이 사람,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응? 또, 해먹어 버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항상 계획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거는 그 속에는 행복이란 게 있을 수 없고,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엉큼한 거를 은혜라고 불러도 괜찮은 그런 참으로 유치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일컬어, 그렇게 행복이 없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감금되어 있어. 갇혀 있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달으면, 야, 내가 그런 세상에, 이 세상의 풍속대로, 그것이 정상,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의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에게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가 의지만, 이 세상에서는 뭐가 의요? 조건적 사랑이 의요. 나같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걸리게 되는데, 당신 것이 착한 사람, 그건 옳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 통해. 그러나, 이 옳은 것이, 예,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은혜는 결국 뭐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스트레스요, 뭐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란 건 뭐요? 그 죄, 요게 조건적 사랑이 죄입니다.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경쟁심이요, 남을 누르고 내가 잘 돼, 내가,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져야 되고, 예. 그 세상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 속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는? 은사.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즉, 족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즉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는 사는 뭐예요? 사는 선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 선물. 이건 뭐예요? 영생. 영생. 영생이다. 영생이 뭐냐? 조금 지나가면서 해야 되겠어.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조건. 우리 인간이 가진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스트레스요. 그 결과는 유전자 다 꺼진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되고 결국 병들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거를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가르침. 예. 이건 참 이 성경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지만, 하나님 쪽과 이 세상 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누가 반대했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확실히 물질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지만 천사라는 존재는 이런 몸이 없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 그럴 때는 그런 영적 존재, 그것은 본래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몸을 가진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데 그 천사가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를 루스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루스벨이지만은 영어로 하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루시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파는 이렇게 빛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한다. refer. 그래서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이렇게 반사하고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스쳐 지나간 게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하늘에 전쟁. 하늘에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죠. 그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면 천사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 그럼 천사들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파. 영어로 하면 미가엘은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그래서 미국에 가면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아주 남자들 간에 흔하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생각, 즉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공감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들이란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영으로 더불어 싸웠다. 영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그 천사의 우두머리, 이 루시퍼가 바로 영입니다. 영이고 이것이 결국은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논쟁이냐? 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참 좋아 보였는데 점점 날짜가 지나가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의 경우 이 많은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반박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옹야 옹야 한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뭐요? 옹야 옹야 한다. 나 더 나빠져도 옹야 옹야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 두셨다고? 아이고, 벌써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뭐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값을 주고, 뭐요? 사셨어. 고린도전서 6장. 자, 너희는 값으로 뭐요? 값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샀어. 값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샀다고. 모든 사람을 다 샀는데 안 믿어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의제기가 뭐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인간이 있을 거고,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인간들이 산다면 그 세상은 뭐예요?
스트레스의 세상이지. 경쟁하고 뭐 누구든지 더 많은 사람을 부려 먹으려 그러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높은 사람이라면 다 아래 사람 부려 먹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하느님 쪽에서는 뭐예요?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 사람을 부려 먹으려 그러지 않고 섬긴다 이 말이야.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 이제 자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듣고 뭐예요? 아, 루시퍼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진영이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왜? 그 하나님이 뭐 쪼다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했어? 또 그렇게 얘기하, 또 반박할 수도 있어. 그 성경 엉터리야. 난 그렇게 못 믿겠어. 내가 하나님이면 아예 처음부터 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하나님 반대하는 놈들 뭐요? 다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한테 반대하면 다 죽어버리는 하나님 밑에 사는 거. 그거는 북한이나 뭐, 중국에 사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잖아. 네. 자,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도 내 선택대로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혹시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누구를 선택하면 자기를 선택해 좀 자기는 그 꺼졌던 유전자 다 켜주고 예. 그렇게 할 준비로 항상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한 것이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병 걸리게 한 것은 내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는 길을 생기를 막아서 내 유전자가 꺼졌어. 그렇게 병이 걸린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논쟁이 딱 벌어지면 벌어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용 사단 편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부부간에 처음 어떻게 해요? 같은 방에 못 자. 그렇죠? 그러다가 같은 집에도 못 있어.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이 생겨버렸어. 진영은 본래 하늘 무조건적 사랑의 그 천국에 있고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이 천사장 루스벨과 그 부하 천사들이 들이 어디로 뭐예요?
거처를 정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거처를 정해준 공간이 어디게? 여기입니다. 여기. 지구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어. 그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 몰라? 몰라. 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조건적밖에 몰라요? 그 악령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만 넣어준 거야. 네. 우리는 다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렸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방치하냐? 너희들 다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 조건적이 됐구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방치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와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네, 저기 경고가인데 남대문이 열렸대. 그런데 어느새 닫았는지 모르겠죠. 네. 저는 가끔 이런 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고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참 착한 건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남대문을 전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 전혀 모르게 또 닿는 기술도 자 그래서 보세요. 큰 영이 어떻게 쫓깁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뭐요? 꿰는 자라. 예. 미혹하는 자라. 천하는 이 지구입니다. 땅과 하늘. 예.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 그 여기는 뭐 판이요? 여기는 이기심판이고 욕심판이고 예. 교만판이고 예. 시기와 뭐요? 질투판이고 위선판이고 왜? 사단이 가르친 뭐요? 조건적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고통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놓고, 보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보내놓고 방치해버리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그 악령들, 천사들과 여기 있는 인간들에게 다 또 다른 선택을 뭐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다 왜 지금 이렇게 되냐. 그 지금 누구나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나면 내가 왜 여기 태어났지? 나는 뭐하러 태어났지? 그럼 대답을 못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왜 암 걸리게 됐지? 이제 다 여기가 그 모든 이유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알고 보니까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는 뭐예요? 감옥이야. 그 감옥이 이 지구가 있는 곳에 있어. 그래서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가 얼마나 나쁜 곳. 그러니까 여기 살면 본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야. 왜? 여기니까. 여기가 어딘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기를 다 막는 곳이니까. 그 막는 게 없다면 안 죽어요. 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의사들도 알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끊임없이 세포는 새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 여건만 좋고, 생명을 꾸준히 끊임없이 받으면 끊임없이 살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서 병에 걸린 사람이 뉴스타트를 해서 기를 생기를 더 받고 기본 여건이 좋아지면 뉴스타트 안 하고 살았다면 이상구는 아마 60세 갔을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80을 바라봐도 뭐예요? 청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뭐 속에서 살고 있어? 조건적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는 영상은 뭐예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다 죽지만,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고 살면 어떻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오래는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그 생명을 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활하면 그때는 이미 누구는 없어진 때야. 이런 사단은 없어진 때야.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던 악령들도 다 없어진 때.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인간들도 다 없어진 때. 이제 남은 거라면 뭐예요? 오직 무조건적 사랑만 남아있으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세포의 재생, 이거를 공부해 보면, 예. 그리고 제가 어느 기회가 있으면, 영생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그 과학적 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루시퍼, 사단을 이 지구에 보내놓고, 여기다가 이제 땅을,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상에 뭐예요? 인간을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그 지구상에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게 뻔한데? 예? 조건적으로 변질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어요, 인간을? 여기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픈 거예요. 저 뭐예요?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따르는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저것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뭐를 자초하고 있어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줄도 몰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결국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우리 식대로 조건적으로 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뭐예요? 알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천사들은 몸이 없으니까 뭔가 조건적으로 살다가 무조건적으로 살다가 조건적으로 살면 뭐가 변하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살 때와 무조건적으로 살 때 그 유전자의 반응이 뭐예요? 달라져서 병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그 천사들과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과 이걸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 보여주려고? 예? 그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는 불쌍해 안 해? 너무너무 불쌍해. 하나님도 그 천사들과 영원히 함께 살라고 했는데, 아, 얘들이, 예, 다른 생각을, 다른 이념을 선택했다. 그게 이 이념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하늘에도 결국 이념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 이념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그러니까, 우리 이념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을 뭐예요?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 그만큼 이념에 우리는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정말 무섭게 변화시키는 거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아주 그냥 극대극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지구를 사단과 이 그 쫓는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고 여기다가 땅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 네. 지금 하나님께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열됐습니다. 남북이 분열됐다 이 말이에요. 이념의 차이로. 그런 일이 우주에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통일이지. 통일. 아시겠죠? 지금 우주가 통일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둘 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염원은 통일이야. 그 통일을 위하여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제가 미국서 옛날에 그 호남 지방 국회의원 하신 분을 제가 만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서 뭐 이제 뭐 돈 때문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미국서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사 대상 체포 대상이 돼 있는데 이분의 꿈은 남북 통일이야. 정말 저는 그때 이분들의 남북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정말 소원이 남북 통일인 것 같아. 정말 진짜로. 이분이 이제 숨어서 사니까. 근데 사모님이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무슨 암이었던지. 사모님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가 안 되겠다 직접 가야겠다 해서 오셔가지고 그 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남편 되시던 그 국회의원은 고혈압에다가 이 심근 경색 마비 막 이래가지고 그 동도 힘들고 막 그래서. 아, 무엇을 해도 안 낫고 그러다. 그 부인 낳는 거 보고, 부인이 듣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야, 여기 가면 나도 낫겠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감동을 엄청 받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이분이 저보고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만났더니, 아, 자기 신원을 다 밝히고 나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통일이 하려면 통일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남쪽의 이념, 북쪽의 이념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통일 안 됩니다. 통일 이념이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간절히 찾는 것은 통일 이념입니다. 내가 이번에 뉴스타트를 해보고 뉴스타트라면 남북이 합칠 수 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 뉴스타트 사상,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통일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분열된, 이념적으로 분열된 이 우주를 통일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믿고 그러면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이렇게 무엇을 봐야 돼? 나무 한 개 한 개만 보고 야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나 이러지 말고 우선 뭐를 봐야 돼? 산을 보고 그다음 뭐요?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골짜기를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러니까 통일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소원 우주의 통일을 도우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 모습을 온 천사들 그렇죠?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주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렇게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는 제일 고생스러운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악한 곳이고 그래. 왜?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전부가 다 뭐예요? 조건적인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학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병 안 나. 그러니까 맨날 째고 뭐 약 주고 뭐 더 그래 가지고 환자들 막 이거는 막 모든 게 급하냐. 의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 그럼 여기서 십자가를 딱 보고 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내 마음에 천국이 건설된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은 사람,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우면 아, 다 행복해지고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해서 이것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이거를 방해해야 돼, 안 해야 돼? 방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옛날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뭐? 네가 우리를 이기겠다고? 네. 그래서 조건적인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조건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사단은 안 건드려요. 자, 살아라.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병이 낫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이러면 누구가 가장 큰 위협을 받겠습니까? 왜 조건적 사상을 전하고 있는 사단에게는 이것이 위협적이요. 있어서는 뭐요? 안 될 일이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의 장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좀 편한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 자식은 좀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식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이 마약을 하고 딸이 둘인데 큰 딸이 마약에 빠져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이 과정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친척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상구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네. 저는 뭔 줄 알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사단이 누구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제가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돈 잘 벌던 병원도 집어치고 지금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지금 결사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치고 우리 애들 대가는 꼬라지가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상구는 끝나 안 끝나 하나님하고 빠이빠이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신 분의 남편도 이 남편이 상당히 영적으로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나처럼 악한 사람은 건강하고 당신처럼 뭐요? 착한. 그 자기를 일컬어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아시게요? 예. 네. 그래서 사단의 표적은 누구야? 지금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빨리 하나님 뭐요? 안 믿게 돼. 지금 뭐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정쩡하게 믿는데 사단이 볼 때 이 남편을 보면 얘가 진짜를 발견하면 뭐예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질을 봤다 이거. 그런 사치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무속에 있다가 또는 뭐 절에 댕기다가 절은 본래 무속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 절인데 절도 많은 절들이 무속화돼가고 있죠. 교회도 무속하고는 상관없는데 많은 교회가 무속식으로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 댕기다가 교회를 댕기면 뭐가 온다? 애군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그래서 절 관두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혹시나 집안에 뭐요? 애군이 들어서 우리 애기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럴까 봐 겁나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요 무당들이 제일 잘합니다. 무당들이 나는 예수 믿고 싶다라고 생각만 딱 하면 어떻게 되게? 뒤립다 아픕니다. 아시겠죠? 막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병원 가면 뭐요? 아무리 검사해도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막 죽는 거야, 아파서. 그걸 무슨 병? 신병.
그건 잡신이 내린 신병, 무병.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무당들 섬기는 신들은 뭐예요? 그 우리 조상들의 혼이인데 그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신, 무당들이 장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권율 장군 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아, 난 무당 관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아픈 거야. 그 어떤 부산에 있는 무당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과정이 굉장한 고통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왜 고통을 하나님이 줘?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차, 그래 오늘아 네가 나를 선택해서 고맙다. 그러면 사단은 그 무당 뺏기고 싶어 안 뺏기고 싶어? 그 무당을 이용해서 사단은 철저히 조건적 신, 인간들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신으로 가지 뭐요?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뭐요?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여기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쁜 놈, 나쁜 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예요? 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예요? 더 인간답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 뭐예요? 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럴수록 이 세상은 병에 더 많이 걸려. 왜? 사단이 괴롭혀요. 네. 자, 암 환자의 성격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책임감이 투철하다. 완벽주의자다. 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특징이에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 중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뭐 맡겨진 일 뭐 완벽하게 해내요, 안 해? 적당히 해치우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직원 하나 들어오면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죽어난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자기 일을 적당히 아무도 안 해. 적당히 해치우니까 옆에 직원이 이거 자기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자기 파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적당히 해치우니까 그것까지 다 자기가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워 안 미워? 그놈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착하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완벽주의고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고 그럴수록 속이 더 상하게 속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더 속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뭐요? 다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꼭 그런 사람들 어떻게 주에다가 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해서 병 걸리도록 하면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악해도 잘 사는 곳이고 착해도 뭐요?
뭐, 그래서 착하게 살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사단은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배경을 모르면 너무너무나 부조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나쁜 짓 해서 암 걸렸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아시겠죠? 다 뭐예요?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죠? 그거예요.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어길까를 궁리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이 영적 배경을 읽을 모르니까, 이게 부조리 같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 진리 생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그때, 예? 그때 너희들이 혹시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걱정 마라. 너희들이 혹시 넘어져서 실수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넘어지면 내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빙신같이 지난번에도 넘어진 또 넘어져서 너 같은 놈 정말 싹수가 노래. 너 같은 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자꾸 넘어지면 나중에 뭐예요? 포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받아들인 생명을 받아들인 의인은 의인은 누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의인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은 실수한다는 말이에요. 일곱 번 실수한다는 말은 뭐게? 완전히 묵사발돼도 이 말입니다. 일곱이란 수는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곱 번, 일곱 뭐 남으니까 완전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일곱 번 실수를 해서 일곱 번이니까 단 일곱 번이 아니라 뭐요? 뭐 살아가면서 몇 번을 실수하든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일곱 번.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이상구 박사가 저것밖에 안 되나? 자 실망했다. 별 볼 일 없네. 그 자식도. 그렇게 온 신문이 떠들고 기자님이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나를 묵사발을 뭐요 만들어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고. 왜? 하나님만은 뭐라 그러니까 나보고 성구야 너 완전 묵사발 됐구나. 그러나 이 세상은 너를 다 실망해서 차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자, 이 손 잡아, 상구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좀 잘 믿겠다 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 안 믿지만은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사단이 볼 때 얘는 싹수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미리 하나님 있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길래 이렇게 언제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각도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고난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핍박을 받을수록 나는 적어도 사단이 보기에는 뭐예요? 나라는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악한 사람은 사단이 잘 살게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 야, 저렇게 저 자식 사기치고 악해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하나님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사단은 그런 악한 사람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없다. 이래가지고 포기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보입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미안한 분들입니다. 왜 미안해요? 우주 통일을 위하여 이 우주에서 제일 악하고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여기 태어나겠어요? 아닙니다. 우주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실험 대상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따라서 살면 이제 유전자가 켜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병이 나서 아 깨닫고 아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아를 이제 깨닫게 해서 온 우주가 다 뭐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실험 동물처럼 돼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되는가를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 바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지구상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나라로부터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예,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립 때문에 그거를 통일시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야만 할 의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조건 구원해야 될 뭐예요? 의무가 있다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도록 뭐예요? 운명 지어져 있는 거야. 장세 전부터. 네. 내가 지구상의 인간을 뭐예요?
창조하면 인간들이 다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병 걸리고 싸우고 이러고 살라. 그렇지만 얘들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통일하려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적으로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 미안해 죽는 거야, 지금. 고생하는 거 보면 뭐예요? 자기가 우리를 여기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은 줄 아세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하고 동역자다 그래. 무슨 일의 동역자요? 우주 통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는 역할을 해야 하네요. 그거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고생하는 게 보람이 있다고. 이게 다 우주 통일 안에 들어있어. 여러분의 암이. 아시겠죠? 그래서 암 걸려도 그렇죠. 야, 암 걸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래가지고 암이 낫는 걸 주위 사람들에게 뭐요? 보여주고 혹시나 암이 안 낫더라도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암 걸렸음으로 발매하마 만났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나는 대박이다. 이런 거를 이 조건적 세상에 보여주라 이 말이야. 예.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고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맞아.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레벨에서 우리도 상속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를 제가 어쩌네게 말씀드린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지금 이 온 우주에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많아. 그런 것을 슈퍼 어스, 슈퍼 지구라 그래. 그래서 저는 요새 부산에서 와 주십시오. 저 천안에서 와 주십시오. 울산에서 와 주십시오. 광주에서 와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댕겨요, 저는. 그래 가지고 수서에 여기서 시외버스 타고 동서울 터미널 가서 수서역 가가지고 SRT 타고 이갔다가 또 어떤 때는 서울역 가서 KTX 타고 이렇게 막 댕기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뉴스타트를 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그거 하늘 우주에서 이런 사람 이런 역할을 아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사단과 직접 싸웠어 안 싸웠어? 네, 그 조건적 세상과 싸워본 사람. 거기서 병들고 거기서 속상했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싶었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거기서 뭐예요? 해방했어. 네. 그거를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한 존재들이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온 우주 슈퍼지구에 있는 인간은 체험해서 안 했어? 그저 멀리서 보고 힘들겠다.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런 분은 초대를 아마 더 받을 것 같아. 온 별나라에 뭐예요? 가서 거기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참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을 온 우주에 전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장래에 뭐요? 주어진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옛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한 얘기할 거예요. 그때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참 안 될 것 같으니 뭐요? 다 깨닫더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그러면서 박사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내가 안 했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 하고 진짜 기도를 해봤다. 그랬더니 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 그들이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네, 그런 걸 간증이라 그래. 그러면서 온 우주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조건적 사랑이 없는 즉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그 하늘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뭐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상상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김정은이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겠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잡아놓은 그 북한의 진짜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거기서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알겠죠. 네.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고생하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프면서 이상구 박사처럼 암 환자도 안 돼 보면서 안 돼 봤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 하고 내가 진짜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 어떤 때는 좀 질투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암에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그냥 강의로만 들어 듣는데 이제 진짜 암 걸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뭐요? 또는 전화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막 그랬습니까? 강의 들을 때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병상련 같은 입장에 있어봤다. 응? 이게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여러분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노릇 할 때는 장구 박사는 별 볼 일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예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인기가 더 좋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변질시켜 놓고 그 변질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병들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그 착한 사람을 병들게 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출세도 잘하게 해놓고선 저런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이기 위하여 온갖 일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은 정말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 그 사랑임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나와 내 보내신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영생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철저히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